저 보호망과 함께 신부적, 기타 부적매 출시가 되는 대박 플랜. 저 보호망이 10월달 어떻게 풀렸고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저 보호망과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르륵 뿅! 엣지도 뭐 무려 30개, 34개, 10개가 아니고요. 34개 담보가 탑재가 된 업그레이드 보험. 그전에는 그레이드 보험이었는데요. 10월 5일날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10월 5일날 엣지도 뭐 그레이드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포커스는 기타 부정매 뭘까요? 커피 한 잔, 아이 49개죠. 이게 커피 쿠폰은 이거 바코드 찍어서 하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영월에, 영월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0월에 영업 포인트. 일단은 엣지선보 요거 3개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우리 같은 업계 일하시는 우리 보험설계사분들 저 보호막 유튜브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10월달 노는 날 많아요. 그죠? 보험 영업일수 적어요. 저 보호망 영상 보면서 오늘 보호망이 어떠한 틈새 시장으로 앞으로 어떻게 영업하셔라, 또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10월달 어떠한 컨셉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저 보호망이 하나씩 낱낱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엣지돈보 업그레이드 보험, 그 전에 그레이드 보험에서 한 단계 점프업 되는 그레이드 보험이 나왔는데요. 업그레이드 보험 10월 5일날 다음주 수요일날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무려 담배 안 피는데 죄송해요. 자, 신담보가 34개나 탑재가 되었고요. 3대 진단비, 암, 뇌질환, 심장질환이 더욱 튼튼해졌어요. 특히 I49 기타 부정맥은 500,000 아니에요. 업계에서 최고 높은 기타 부정맥 1,500까지 혹은 1,200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 전에 아쉬웠던 내혈관과 허혈성 수두비가 없었는데요. 내혈관 허혈성 수두비가 탑재가 됐고 또 3세대 면역치료죠. 카티 항암 약물 치료비가 드디어 탑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 더 가득 담은 운전자 보험에서는 손보 업계에서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축소 논의 중에 있고요. 이거는 손해보험에서 막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증권가 찌라시처럼 뭐 50에서 35로 내려간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논의는 하고 있는 건 맞다. 그래서 자동차 부상치료비가 14등급 기준 시에 최대 60만원까지 업계도 예전에 90에서 60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암보험 같은 경우도 부작용 적은 4세대 신암 치료제 그리고 20년 갱신으로 보장이 가능하고요. 면역치료, 카티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최대 5,000만원, 그리고 표적항암 2세대죠.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최대 1억까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급이 다른 종합보험이에요. 급이 달라요. 이제 하나 그레이드 보험에서 한 단계 점프업, 업그레이드 건강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타 부정맥을 이어서 카티, 항암치료비, 그리고 건강등급 받아가지고 22개가 일단은 그레이드 보험을 통해서 일단은 하나 업그레이드 보험이 무려 40개, 암보장은 특약이 10개, 심장질환은 4개, 수두비 특약은 4개가 추가가 되었고요. 근데 건강보험, 간이 아니고 건강등급인데 미적용시 그레이드 보험 안 했을 때에는 7개가 추가가 되어서 일단은 운전자 담보랑 배상 책임 무려 23개가 탑재가 되었고요. 합산해서 29개, 그리고 엣지돈보 업그레이드 보험에서는 무려 63개가 추가가 되었다. 자, 이 부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플레이스토어에서 로그라는 앱, 로그, 예, 그래서 로그라는 앱을 설치한 다음에 개인정보 넣으시면 1, 2분 안에 건강 등급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고 14개월 이내에 병원 간 내용들을 기록을 토대로, 그리고 우리 처방전 이런 내용들 토대로 등급이 산출이 돼요. 그 등급 산출은 여기 엣지돈보랑 제휴대의 로그라는 업체에서 선별하는 거고요. 저희도 정확히 어떠한 점수로 어떻게 산정한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단 그레이드 2에서 그레이드 1으로 제가 만약에 이번 달에 그레이드 3가 나왔어요. 그러면 보험료가 15% 할인되잖아요. 만약에 5년 이후에 건강검진 받고 몸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1, 2등급 나오면은 이
차액에 대해서 일단 책임 준비금을 다시 환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보험료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1등급, 2등급으로 보험료로 납입을 그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레이드 2에서 그레이드 1으로 등급이 상향 시에는 할인 적용이 가능하고요. 5년 단위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3, 4등급 나왔다가 5년 이후에 그레이드 1이 아니고 그레이드 3가 나왔어요. 그래도 처음 가입했던 이 3, 4 등급의 그레이드 2로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할인율은 연령, 성별, 가입 담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요. 일단은 표준형 같은 경우는 알리사항 의무가 대비 간소화돼가지고 3개월 이내에 진단, 입원, 수술 요런 것만 고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 뇌졸중, 입원, 수술, 치료 요것만 고지하시면 돼요. 중간에 유병자처럼 뭐 1년 이내에, 뭐 2년 이내에, 3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이러한 입원 수술은 고지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보다 더 심플하고요. 보험료도 훨씬 더 저렴한 엣지손보 업그레이드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 유병자 보험은 뭐 325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요 2년이나 5년 이내는 참고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 로그라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로그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이 바코드로 일단은 카메라에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로그라는 앱으로 들어가셔서 일단은 순서에 맞게끔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하나 업그레이드 보험. 일단은 그레이드 1, 2인데요. 건강 등급이 높다면 더욱 주목하세요. 가입금액이 한시적으로 우대, 딱 10월달 한 달간만 우대를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걸리는 게 협심증 또는 I49 기타 심장 부정맥인데요. 이 부분들이 딱 10월달 한 달간만 가입이 되고요. 10월달 이후에는 1500에서 얼마로 축소가 될지는 그 누구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레이드 1에서는 1, 2등급이죠. 1, 2등급에서는 최대 1,5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3, 4등급은 최대 1,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특히 심장세동 및 조동 아니면 심부전 그 특정 심장질환 이런 부분들 최대 2,000만원까지 업계에서 최고 금액으로 보장이 가능하고요. 특정 심장판막 질환과 그리고 비헌혈성 심근병증 이런 부분들은 최대 1,000만원까지 그리고 염증성 심장질환은 최대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업그레이드 그레이드 1을 1, 2등급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들은 30세까지는 4,000만원 허혈성은요. 그리고 50세까지는 3,000만원 나이에 따라 차등해서 가입이 가능하고 특히 기타 심장 부정맥은 1,500만원 그리고 특정 심장질환은 2,000만원, 염증성 심장질환은 1,000만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정 심장판막과 비헌혈성 심근병증은 1,000만원. 자, 그레이드 2는 건강상태가 약간 안 좋으신 분들, 3, 4등급은 4,000만원까지 30세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가입이 되고요. 역시 50세까지는 3,000만원, 하지만 기타 심장 부정맥은 일단은 1,200만원, 그래서 300만원이 더 내려가겠네요. 그 나머지 특정 심장질환과 염증성 심장질환 나머지는 동일하게 가입이 되더라. 자, 그리고 그레이 3예요. 그래서 우리 5등급 받은 사람들은 5, 6등급, 그 3, 4등급은 그 그레이 3는 7, 8, 9등급. 그래서 이런 나이에 따라 조금씩 차등해서 점점 안 좋아지고요. 기타 심장 부정맥도 1,000만원으로 그리고 4등급은 500만원. 건강 등급 상태에 따라서 보장 한도가 더 내려간다. 특정 심장질환도 2,000에서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내려가고요. 염증성 심장질환도 역시 그리고 특정 심장판막과 비헌혈성 심근병증도 역시 내려간다.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